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퍼리 고선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선 중개사 정퍼리 고선장입니다. 지난번에는 굉장히 무게 있는 콘텐츠로 다뤄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쉽게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깊이 있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촌을 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우리가 감가하고 넘기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동네에 뭐 특별한 게 있겠냐, 뭐 거기서 그거 아니겠냐는 막연한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예, 우리 어민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날씨 추운데 옷을 두 겹, 세 겹씩 입고 이렇게 이제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바로. 지금 도시나 어촌이나 농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 밥그릇에 누가 숟가락을 들고 덤빈다. 그거는 용납 못하지요.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좀 치열하게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조금 활성화된다든지 돈이 좀 된다는 그런 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말도 못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이제 견적을 낼 때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견적을 무더기로 냅니다. 내면 이게 요령이 없으면 제일 먼저 견적서를 가지고 들어가면 망합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이 견적서를 딱 들고 돌립니다. 여기저기에.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좀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도면도 잘 그리고 보아계산도 하고 설명도 잘하고 한 그 견적서를 여기저기 막 뿌리는 거죠. 상호 다 지우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누구라도 아, 이거 내가 좀 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보다 더 비싸게 넣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숟가락 들고 덤빕니다. 도면 다 그려놨죠. 그 다음에 부하계산 다 했죠. 그 다음에 견적만 내면 됩니다. 모델도 다 나와 있고 그러면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자, 어촌이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 내 밥그릇에 숟가락을 올리면 이거는 못 참죠. 도시나 어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충분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시골에 계시는 분이 굉장히 순진할 것이다. 읍에 있는 분들이 단순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보시면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본 견지입니다. 이게 100% 다른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을 동네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큰 차이 없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여를 결심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볼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 이제 무단 침입이라고 했는데 무단 침입은 아니죠. 그냥 조금 격하게 말해서 무단 침입이라고 했는데 무단 침입을 한 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여를 해서 쉽게 말하면 내 밥숟가락을 침범을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스마트폰만 켜면 뭐 유튜브나 SNS나 그 다음에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만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코 이게 우리 어촌의 모든 것은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이 살면 어디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부터 먼저 사면 망한다. 해가 된다. 그래서 배부터 먼저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배부터 먼저 사가지고 아 여기 좀 배점 되겠습니다. 나 이 동네 살 겁니다. 라고 하면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참 귀합니다. 이를테면 그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뭐 부모님이 살고 계시거나 그런 거는 좀 다르죠. 그러나 완전히 여기는 내가 전혀 아는 곳이 아니다. 연고지가 없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 사람을 갖다 처음부터 환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거를 강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새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는 것도 많고 과하게 아는 게 많습니다. 과하게. 자, 그게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어촌에서 불과 내 어장이 한 2, 3km 정도의 아주 좀 괜찮은 어장이 있다. 그러면 뭐 엔진이 320마력이 돼야 되고 배가 299가 돼야 되고 뭐 안에 레이더 달리고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제일 최소하게 이렇게 꾸며서 이제 기여를 하셔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하게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차례대로 드릴 겁니다만 살 곳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뭐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내 생각까지 되지 않는 게 또 기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는 것 같으면, 뭐 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궁핍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 항상 머릿속에 이제 좀 새기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기역 이촌 종합학교라 해가지고, 남해 쪽에는, 이제 통영에 있습니다. 그 해양대학에서 이제 4주로 교육을 합니다. 2주는, 이렇게 이제 교실 안에서, 교육을 받고, 2주는 자기가 하고 싶던 어선업을 하고 싶다, 양식업을 하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패류업을 하고 싶다. 근데 이런 부분을 직접 멘토를 만나서 다이렉트 일을 한번 해보고, 아, 과연 내가 이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좀 기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100% 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내가 선호하는 동네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분도 꽤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면으로도 작용하겠지만 또 안 좋은 면으로도 작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네의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동네를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 내가 살고 자리 잡아서 어부에서 내 생계를 유지하고 돈도 좀 벌고 하는 게 가능한 지역인지를 먼저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겁니다. 발품 팔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먹고 사는 게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배를 만일 구입하게 되면 사업자, 면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떡 나옵니다. 나와서, 물론 이제 연 3억 이상을 벌이를 했다, 만일에 위판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자료, 그 자료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3억 벌일 수 없죠. 조그마한 일이 어선업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게 내 생각대로만 다 된다고 하면은 뭐 세상에 망할 거 어디 있겠습니까? 망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죠. 하지만 도시나 어촌이나 뭐 망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아, 이거는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이 업은 내가 적성에 안 맞구나 해서 사실상 젊음을 허비하고 노력을 허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업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뭐 대동소이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그 사업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셔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보시겠습니다. 자, 기여를 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배 유튜브에다가 올렸다, 아, 생각보다 좀 싸다 해가지고 그냥 그 배부터 먼저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 계획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의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업 계획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냥 A4 용지에다가 간단하게 적으셔도 되고요. 이제 귀열을 하게 되면 사업 계획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양식에 갖춰져 있는 이런 사업 계획서가 나는 어떤 업을 해서 연간 어떤 소득을 올릴 거며 뭘할 거며 모든 걸 적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이제 기여 자금을 타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어구로 몇 개를 할 것이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배 사는 데는 얼마, 그 다음에 어구 사는 데는 얼마, 집 사는 데는 얼마. 그래서 3억 7,500만 원을 대출을 해줄 테니까 해라. 물론 3억 7,500만 원 한다고 다될 것도 아니지만 또 그걸 또다 내가 대출 받아도 안 되겠죠. 남의 돈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지난번에 어선부터 구하면 망한다고 해놓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자, 어선부터 살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내가 선호하는 자리. 나는 이런 곳을 선호한다. 예를 들자면 나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강원도 북부 쪽이나, 그 다음에 서해안 북부 쪽이나 이런 데보다는 남쪽에 저공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거제도까지 좀 따뜻한 곳에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고 나는 추위 엄청 강하고 그 다음에 뭐 파도나 이런 데 무서워하지 않는다 해서 위쪽을 이제 선택을 하실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거를 자기가 잘 생각을 하고 그곳을 이제 가봐야 되겠죠. 차례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살 자리가 정해지고 적합한 어선을 이제 살 자리가 구해지고 그게 어떠한 업을 많이 하더라. 그리고 이 업이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돈만 주면요. 내게 딱 맞는 그런 어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큰 어선 뭐 2099에 내 혼자 할 거고 뭐 각종 장치가 다 달려 있고 엔진도 뭐 320마력 전시장도 달려 있고 별의별 게다 달려 있는 배를 희망했다가 막상 현장에 와서 내가 살고 싶은 현장에 와서 쭉 보니까 전혀 그런 배가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일조만 2, 3톤 뭐 커봐야 한 2톤 이내에 선액기 하나 가지고 거기에 양방기 하나 달고 충분하게 어업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곳을 잘 발굴을 받아서 자기가 발굴해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마음을 먹고 기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을 좀 두고, 만일에 육지에서 돈벌이를 하고 계신다면 가능하면 쉬는 날 휴일이나 이런데 뭐 가족과 함께라도 괜찮고 또 와이프하고 같이 와도 되고, 쭉 여행 삼아서 쭉 돌면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동네를 제일 먼저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 생각인데요. 저도 이제 이 남해에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뭐 문제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나름 조금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먹으면 이제 체하니까 반드시 시간을 좀 두시고 천천히 하시고 배는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어선은 제일 나중에 구입하는 겁니다. 내가 그살 동네가 마련되면 그 동네에 딱 맞는 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커도 어업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요 경상도 쪽에서는 학이라 그러더라고, 학이. 그게 뭐 일본 말인지 우리나라 정확하게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학이라 그러는데 경비가 배가 크면 클수록 많이 들어가요. 결국은 내가 다 벌어서 이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선 허가가 있고 선체가 있고 두개 합해져서 우리가 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체는 날마다 감가상각이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체의 가격은. 이제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감척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배가 줄어들면
소위 말하는 어선을 할수 있는, 그 업을 할수 있는 허가값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생물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경우에 복합업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뭐 무조건 해가지고 3천만 원 미만으로 팔지 않겠다, 경남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사람이 여럿이고 살 사람이 또 있다 그러면 반드시 배값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차례를 딱 해가지고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살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 이 동네, 저 동네 또 돌려보니까 이 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연세가 많이 연로하신 분이 계셔서 여기서는 좀 젊은 사람이면 들어와서 조금 업을 하면서 동네에도 조금 활력소도 줄겸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동네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 동네에 먼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거. 그게 1번입니다. 1번 순위로 내가, 잘살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동네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면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기여 교육, 저도 기여 교육을 받았는데, 기여 교육하고 상관없이 그 동네의 사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동네의 사정을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아, 나는 여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요잘살수 있는 곳, 이거를, 여기를 한 50점을 주고 싶다. 그 다음에 50을 매기고, 그죠? 50을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여러 사정을 보니까 이거는 한 상당히 괜찮다. 이거는 한 60점을 매기면 되겠다. 그럼 60점 매기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점수를 주고 한번 매겨보면, 이제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가는 거니까, 이제 점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여할 할 때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저것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 그 뜻이고요. 세 번째는요, 문제는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해보고 싶은 업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로 두 종류, 머리 맨질맨질한 뭐 문어나 주꾸미나 낙지나 이런 거를 잡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기여를 생각을 하고 계실 분이 계실 거고, 아, 나는 그거 아니다. 나는 무조건 생물인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래 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가면 내가 원하는 그런 종류의 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자망거무를 많이 합니다. 자망거무를 할 때는 보니까, 물론 이제 멀리 가서 하시는 분들이야 뭐또 별개지만, 저는 이제 연안에서 소규모로 하는 업을 주종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망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저씨,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두 분이 나가서 이제 선장님은 열심히 올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머니는 고기 잘 따요. 이렇게 딱 생긴, 요렇게 딱 생긴 후크를 하나 가지고요, 힘껏이 따냅니다. 저도 이제 고기만 잘 딴다고 하면, 우리 안 사람이 잘 딴다고 하면 저도 당장 거물을 한번 펼쳐보겠는데, 아, 이 고기 따는 게 내가 해보니까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게 나름대로 이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이쪽에는 거물해서 이렇게 작은 배로 거물해서 그런 게 산고기들을 잡아서 위판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두 종류는 뭐좀 많이 잡고 작게 잡고 요 부분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살아있는 생물 고기는 그때에 잘 잡으면, 횟감으로나 아니면 이제 저 대도시 쪽으로 이렇게 생물로 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또 상당한 수익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 업을 해서 우리 동네에 내가 지금 정착하고자 하는 이 동네에 먹고 살 만한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시면 좋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내가 뭐 당장이 괜찮다고 해서 금방 와서 땅을 사고 또 집을 뭐잘 짓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집이 있는지 이거를 좀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빈집을 내가 들어가 살 데가 있는지 차례대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내가 가까운 거리로 고기를 잡아서 위판을 할수 있는 거리가 되는지. 왜 그런가 하면 위판은 이제 하루에 뭐두번 일어나는 데도 있고 세번 일어나는 데도 있는데 세번 하는 데도 있는데 아침에 일찍 위판이 시작돼요. 그럼 빨리 가서 위판을 하고 와서 또 어구를 챙겨서 이제 한번더 물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위판장이 뭔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시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인터벌 쭉좀 두고 차례차례 여기는 아까 내 점수 매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통영 방문했다. 쭉 어촌마을 돌아보면서 여기 50점, 60점, 뭐 30점 쭉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남해 해가지고 쭉 점수 적으시고, 그 다음에 맑은 날, 흐린 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도 또 가시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여기는, 우리가 경상도 몰라, 것이라 그러는데, 바람것이구나.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런 걸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에 가서 적응을 하고, 성공은 아니지만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장사면서 배를 제일 마지막에 구입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박 중개사이지만 배만 팔아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통발하고 자망을 가지고 업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배는 제일 마지막에 사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가지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하고 합을 잘하고 난 다음에 배를 사서, 아이고, 형님, 아니면 아버지, 동생 하면서 배를 사서 들어가서 나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거든요. 가진 것도 없고 내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거든.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쭉 보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사람이 괜찮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는 제일 마지막에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촌에 와서 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또뭐 자녀 교육도 시키고, 내 필요한, 경비도 쓰고, 그 다음에 돈도 좀 모아야 되니까, 내가 이 청춘이 평생 있으면 뭐돈 모을 필요도 없겠죠. 몸이, 그리고 기가 생생하니까, 몸이 생생하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리 되면, 모든 힘을 쓸수 있는 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돈을 좀 차곡차곡 모아야지만 이제 내년 노후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는 아시다시피 실증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수고 없이 이루어진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오랫도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뭐밥못 먹고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데서 자시동을 긁고 공구를 싣고 에어컨을 팔러 갔을 때 그때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 수고 때문에 그리고 내가 대도시에서 밥을 먹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남들 하는 거 보면은요, 와, 저 사람 뭐 별로 뭐 그렇게 크게 뭐
막 노력하는 것지도 않은데, 어우, 성공한 것 같아. 배도 사고, 집도 사고, 막 하는 거 보니까. 하지만, 그 속을 들어가면, 많은 고통과 시행착오가 다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머릿속에 열심히 해서 나는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머릿속에 이제 가득 들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곁에서 그냥 대충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잘 아들 깊숙이 들어보면서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우리가 기여를 해서 살아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극복을 해야지만 우리가 기여를 해서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여러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나마도 이렇게만 하면 이제 완벽하게 막 성공이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내가 생업에 그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어선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뭐 날씨가 도와주고 또뭐 다른 말로는 용왕님이 도와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갈 길을 잡아서 가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들 잘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기여의 순서를 딱 따져보고 그렇게 기여를 하게 되면 결코 실패 없는 성공의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선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